안녕하세요. 클린앤스 김교프로입니다. 아, 여러분, 골프 스코어 100대, 뭐 110개, 120개에서 90대, 80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언 샷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게 필드에 나가셔서 드라이브 투샷 잘 치셨어요. 공 굿샷 나갑니다. 그래서 공이 이제 페어웨이 좋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언을 쳐가지고 그린에 이제 한 번에 올려서 퍼팅을 해야 되는데 그린에 올리지 못해서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뭐 더 최악의 경우 벙커 또는 깊은 러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트러블샷 어프로치를 하셔야 하는데 사실 트러블샷 어프로치는 프로인 저도 핀에 붙이기 어려울 뿐더러 그린에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이언샷을 지어졌을 때 한 번에 쳐서 그린에 올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언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단 두 가지 동작이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 아이언샷의 타격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언샷을 잘 치기 위해서는요 하향 타격을 해야 하는데 하향 타격 아래로 친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쳐야 되냐면 공보다 왼쪽 1cm 정도 공보다 왼쪽 1cm 즉 앞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보다 오른쪽 당이 아니라 공보다 왼쪽 1cm 앞당을 쳐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동작이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바로 레깅과 던지기입니다. 이 두 단어 듣기만 해도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레깅 동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레깅과 던지기가 없다면 이렇게 뻣뻣한 스윙이 나오겠죠? 뻣뻣한 스윙. 이렇게 뻣뻣한 스윙을 해서 하향 타격을 잘 한다 하더라도 골프 클럽의 스윙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비거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깅과 던지기는 반드시 필요한 동작인데 이 레깅 하는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딱 올려주시면 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열려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드레스 때 닫혀있던 겨드랑이가 열리죠. 이 열려있던 겨드랑이를 다시 닫아주시는 거예요. 백스윙 때 열려있던 겨드랑이를 다시 닫아준다. 자, 그럼 벌써 카메라 보셨을 때 제 동작에서 보시면 레깅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죠. 이게 끌고 들어가는 동작인데 막 힘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드랑이 몸만 닫았는데 쉽게 레깅 동작이 완성됐습니다. 이 동작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소품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행주가 다 있으시죠? 이 행주를 이렇게 물기를 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탁, 탁 이렇게 털어주시는 거. 이 털어주는 동작, 이게 즉 손목의 스냅인 것이죠. 이 손목의 스냅을 이제 스윙에 적용을 해주실 건데 먼저 이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 왼손을 오른쪽 어깨 앞쪽에 대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백스윙을 만들어주십니다. 겨드랑이 문 열어주세요. 이때 이제 겨드랑이 문 닫기를 먼저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포인트가 있다면 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옆구리로 닫으시면 안 됩니다. 겨드랑이는 항상 가슴 앞쪽으로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닫는 것이냐면 이 내 시선 기준 겨드랑이 문 닫았을 때 이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허벅지 끝라인까지 이 끝라인까지 내려주세요. 닫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필요한 건 뭐죠? 이제 다음 동작 던지기죠. 그럼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백스윙 올렸다가 겨드랑이 문 닫으면서 던지기. 닫으면서 던지기. 가슴 앞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앞에 대주는 이유는 간혹 겨드랑이 문 닫을 때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면 보통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좀 막아주시고 백스윙 때 겨드랑이 문 열어주고 닫아주면서 털어주기. 닫아주면서 털어주기. 레깅 털어주기. 레깅 털어주기. 이 느낌을 한 10번 정도 집에서 이렇게 행주 가지시고 살짝 끝에 물기 묻혀보세요. 물기 묻혀가지고 공 쪽에다가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한 5번만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문 닫으면서 털어주기. 그냥 털기만 해도 안 돼요. 이것도 잘못된 동작입니다. 항상 문 닫고 털어준다. 자, 그럼 이 동작을 제가 실제 스윙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럽을 잡고 이제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겨드랑이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닫고 털어주기. 문 닫고 던져주기. 이제 클럽 헤드를 어디에다 던져야 하냐면 아까 제가 하향 타격, 공보다 왼쪽 1cm라 말씀드렸죠. 앞당. 셋업을 해주신 상태에서 뒷걸음치를 쳐주세요.
공 라인에 맞춰서 그럼 공은 여기 공은 헤드보다 약간 왼쪽에 있을 거고 공보다 왼쪽 1cm 땅에다가 타겟을 잡고 백스윙 탑에 겨드랑이 문 열어주고 닫아주면서 던지기 이 클럽 헤드로 땅 쪽에다가 툭 던져보세요 그러면 약간의 매트 쪽에 브러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닫으면서 던져주기 이렇게 느낌을 한 3, 4번 정도 반복해보시고 다시 공으로 가셔서 겨드랑이 문 닫고 닫아주기 방향과 비거리 정확하게 똑바로 나가죠 이렇게 레깅과 던지기 겨드랑이 문 닫기랑 털기를 잘 해주시면 아이언샷의 타격감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언 잘 치기 위해서는 레깅, 던지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그냥 하나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로님 레깅만 하기도 어려운데 던지기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레깅만 했을 때 나오는 미스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겨드랑이 문 닫기만 하고 이 클럽 헤드를 던져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레깅 동작만 했을 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벌써 클럽 헤드가 약간 궤도가 완만해지죠 이 상태에서는 공을 쳤을 때 공의 윗부분 즉 탑볼이라고 하죠 공이 낮게 날아가는 이런 탑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의 미스샷은 던지기 동작이 없고 이 클럽 헤드가 잔디를 치지 못하고 공의 윗부분 치면서 어디에 맞냐면 이 헤드의 안쪽 이 넥 부분에 맞는 이 생크라고 합니다 생크 오른쪽으로 확 휘어버리는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셔서 이런 생크성 볼 치시면 동반 플레이어들이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좀 민망해져서 다음 샷에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레깅만 하면 어떤 샷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레깅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겨드랑이 문 확 닫았습니다 하지만 던지기 동작이 없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낮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비거리가 안 나게 되죠 자, 두 번째 미스 유형 알려드릴 건데 이 레깅 없이 이렇게 던지기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손목으로 흔히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동작은 뭐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골프스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이 성급하다 보니까 공을 맞춰야지라고 하면서 멈칫하면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빨리 풀어버리시는 거죠 손목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샷이 나오냐면 공보다 왼쪽 땅에 맞지 않고 이 클럽 헤드가 공보다 뒤에 땅에 맞게 돼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파워가 땅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공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비거리가 안 나가는 뒷땅이라고 하죠 이런 뒷땅 샷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부상 많이 나가시죠? 이 뒤에 땅에 맞게 되면은 이 충격들이 이 데미지가 모든 몸에 다 전달되고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캐스팅 샷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음날 연습하고 나서 이렇게 막 삭시 쑤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공보다 왼쪽 땅을 치면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싹 빠져 지나가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캐스팅만 손목만 써서 뒤에 땅을 쳤을 때는 클럽 헤드가 빠져 지나가지 못하고 잔디에 이렇게 팍 박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충격들이 자꾸 누적돼서 이제 부상 당하시는 거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레깅 해주시고 던져주셔야 해요 자 일단 제가 캐스팅만 나오는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깅 없이 손목으로만 치는 샷 스윙도 끝까지 안 나올 뿐더러 제 몸에 힘은 많이 들어갔지만 정작 손목만 아프고 비거리도 안 나가는 안 좋은 미스샷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방금 미스형 보셨죠 제가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는 하향 타격을 해야 한다 어디에다? 공보다 왼쪽 1cm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동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레깅, 던지기 겨드랑이 문 닫기랑 털기 동작 아까 제가 행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 동작을 집에서 한 10번 정도 해보시고 다시 클럽 잡으신 다음에 겨드랑이 문 닫아주면서 가슴 앞쪽 닫아주고 털어주는 동작 이 연습을 이렇게 잔디에다 브러쉬를 해주시면서 한 3, 4번 정도 반복해보시고 다시 샷을 해보시기 바랍니다.